네, 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경매, 뭐 재테크 관련해서 투자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건데요. 당장 보험부터 해지하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에서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만 이제 별도로 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뭐셀수 있죠. 당장 보험부터 해지하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할 것 같지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보험을 해지하는 것부터 이제 부자로 가는 길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험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이제 대부분 보험 하면 이제 뭐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다 보니까 그냥 보험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머릿속에 이렇게 감이 오긴 하지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땐 항상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사전을 보면요. 뭐 이야기가 많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어떤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펀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뭐 어찌 보면 뭐 갯돈하고도 비슷한 거죠.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요 부분을 읽으면 이해가 좀 빠르니까요. 사고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 공통 재산을 형성을 해놓고 사고 당한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제도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이 왜 생겼냐면요. 예전에 뭐 대항해 시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뭐 식민지 건설하러 뭐 이렇게 대서양 건너고 아프리카 가고 할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그 뭔가 배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갈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뭐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뭐 병에 걸려서 선원들이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그 가난한 그 선원들이나 뭐 어떤 뭐 위험성들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험이 생긴 겁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배를 못 타는데, 걱정하지 마. 너가 죽어도 내가 너네 가족들한테 돈을 줄게.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보험의 시작이죠. 한마디로 보험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게 보험이죠. 내가 바다를 나가는 선원인데 내가 엄청난 부자예요.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들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보험을 안 듭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바다에 나가서 실종이 되거나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들이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럴 때 보험을 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이 좋은 건줄 알아요. 보험이 좋은 줄 안다. 아니, 당연히 적은 돈을 가지고 위험한 거를 피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내가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내는데 만약에 내가 내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죽어버린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냐?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몇 억을 준다, 뭐 3억을 준다, 4억을 준다고 하면 나는 뭐 2, 30만 원 내는 거니까 큰돈 내는 거 아닌데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가족은 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을 실제로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보험을 들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이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지 않겠죠. 자, 이건 대단히 큰 착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팔아서 내가 보험료 조금 내고 보험료 많이 받아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아주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게 보험이다. 보험의 뒷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게 착각이 아니려면 보험회사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죠? 보험회사는 무슨 사회적 기업으로 봐야 될까요? 뭔가 국민의 어떤 뭐 복지를 위해서 어떤 국민의 뭐 위험을 자기들이 알아서 해치해주는 그런
뭔가 사회 뭐 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자선사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순전히 돈을 벌려고 만든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회사가 그런 걸 보장해준다는 목적으로 선원들을 태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고 이런 목적 때문에 생긴 거예요. 보험의 첫 설립 취지 자체가 남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뭘 보장할 테니까 위험을 감수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거죠. 자, 보험으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보험회사, 판매 직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가입자 이렇게 세 구성원이 있죠. 이 보험 시장이라는 거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보험회사한테 돈을 줍니다. 내 보험료를 주죠. 그리고 그 보험회사는 판매 직원들한테 수당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수당은 내 돈이네요. 내 돈에서 수당이 나가는 거죠. 보험회사한테 뭐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가 뭐 돈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직원한테 돈을 줄수 있을까요? 당연히 내 보험료에서 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직원들한테 월급 줬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 이상 뭔가를 벌어야지 월급을 줄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험회사는 뭐를 하냐? 바로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무슨 소리냐? 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법니다. 상조회사도 똑같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미리 뭐 이렇게 가입을 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돈으로 그 상조회사들은 남한테 대출해주고 어디 투자하고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상조 그걸 하면서 돈을 조금 돌려주는 개념인 거죠. 자, 근데 이대로 보면은 나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내 돈을 어쨌든 남한테 월급으로 주게 되고 또 보험회사들도 직원들도 또 월급도 나가죠. 그 보험회사들에서 쓰는 뭐 사무실 임대료니 뭐니 다 돈이란 말이죠. 그런 돈들이 다 이미 보험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가입자들은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소비를 해버리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보험을 가입해서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팠는데 수술비가 크게 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보험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주변에 내가 뭐 친구가 뭐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러면 뭐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보험 때문에 덕을 봤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나머지 29명은 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내고 있냐면 나도 언젠간 그런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계속 가입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큰돈 필요할 텐데 내가 언제 큰돈이 필요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뢰 그냥 하면 좋겠거니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로또를 사면 매주 뭐 적으면 7명, 8명, 뭐 많으면 뭐 10명, 20명씩 뭐 수억 부자가 되죠. 근데 나는 왜 로또가 안 될까요? 로또 1등이 되는 확률이 뭐 800만 분의 1인가요? 뭐 번개를 두번 맞을 확률이라고 하죠. 로또 1등이 그렇게 10명, 20명씩 나오는 거는 그 확률을 뛰어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로또를 사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냐? 800만 분의 1이 1등이 될 확률이라면 실제로는 팔리는 장수가 800만 장이 훨씬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보험도 당연히 누군가는 혜택을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가입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절대 보험사가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번 거에서 더 주지 않는다. 더 주면은 사업이 운영 자체가 안 되죠.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사업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확률을 따져서 누구는 혜택을 보겠지만 대다수는 혜택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운영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보험료 이상으로 혜택을 보면 보험회사는 문을 닫아야 되니까요. 자, 로또를 팔면은 당첨자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로또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장 부자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사업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이죠. 자, 보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안에 어떤 지병이 있고 크게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뭔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라면은 보험은 안 드는 게 맞다. 왜냐면 내가 그 혜택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보통 뭐 80세 중반까지 지금 갔죠? 그 말은 웬만하면 사람들은 85세 이상 산다는 얘기입니다. 젊을 때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뭐 어떤 분들은 자살을 하거나 뭐 병에 걸리는 분들을 다 포함해도 85세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요절하는 분들이 평균을 깎아 먹어도 그 정도란 얘기죠. 그러면 조금만 건강에 관심 있고 조금만 열심히 운동하고 조금만 챙겨 먹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제 교육생들 분들 중에는 뭐 30대, 어떤 분은 20대부터 종신보험을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종신보험 혜택 받으려면 아직도 한 60년 정도는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60년 뒤에 나한테 1억을 주든 1억 5천을 주든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돈을 보험회사한테 갖다 준다. 이게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부자로 가는 길을 막는다. 이게 제 말입니다. 보험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한테 합법적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게 만들어준 제도가 보험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나한테 돈을 주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자, 가난한 자일수록 겁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당장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치면 내가 당장 내일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면 큰일이죠. 자, 가난할수록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미래가 걱정이 되죠. 겁이 나고요.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이 걱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죠? 너 당장 죽을 수도 있어. 요즘에 암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너 이러다가 갑자기 암 걸려서 죽으면 너네 가족, 너 와이프는 어떡해? 너네 애들 지금 10살, 5살밖에 안 됐는데 너 없으면 어떡해? 너 지금 이거 대비 안 해놓으면 너 큰일 난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설득이 되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럼 뭘 하죠? 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무이자로 내요. 내 돈을 남한테 빌려주면서 이자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 되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남들이 나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한 30년, 길면은 한 60년 뒤에 줘도 돼요. 어떨 때는 70년 뒤에 주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태아보험도 들죠? 그럼 태아보험은 완전 애기들이죠. 그럼 걔네들한테 목돈이 나가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립니까? 자, 근데 무이자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겁니다. 자, 한번 가입하는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죠? 자, 가입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를 찾아와서 한 번만 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더니 가입하고 나면은 연락이 두절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나중에 해지한다 그러면은 위약금이 큰데요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협박하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말이죠. 한번 가입만 시켜놓으면 노예처럼 나한테 계속 돈을 갖다 줍니다. 왜 그렇죠? 위약금 때문에. 천만 원을 갖다 넣었는데 지금 해지하면 6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습니다. 자, 400만 원 손해볼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2천만 원 보험료 더 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죠. 보험 하나 가입했는데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억울한데 해지하겠다니까 돈도 뜯어가네요. 이런 일을 왜 하는 거죠? 도대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너무나도 높고 웬만하면 안 죽죠? 사람들이. 다들 잘 삽니다. 그러면 이 투자금을 가지고 보험회사들은 뭘 하죠? 아까 자산 증가를 한다고 그랬죠? 자, 공짜 돈을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자, 삼성생명이 그렇게 돈이 많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죠? 전국에 5만 곳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삽니다. 뭐 주식도 투자를 하죠? 그래서 계속 돈을 법니다. 자, 공짜 돈이죠? 이자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부담이 없겠네요. 그리고 30년 전과 지금의 땅값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그럼 반대로 2017년과 2047년의 땅값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올라갈 건지. 근데 그만큼 나한테 보험료로 돌려주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 자, 그리고 더 좋은 건 이거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요. 수십 년 뒤에 돈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꼭 돈을 무이자로 천만 원을 빌려놓고서는 나중에 한 10년 지나서 한 700만 원만 돌려주는 거죠.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도 안 줬는데 거꾸로 원금 300만 원을 떼먹어도 합법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는 이 위약금을 받을 거를 계산해서 보험을 설계를 합니다. 이 위약금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이 위약금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보험료도 납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렇게 돈을 법니다. 가난한 자들을 겁먹게 하고요. 그래서 공짜로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간 묻어둘 수 있죠. 30년, 40년 묻어둬도 되니까 장기간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뒤에 조금 주죠. 그리고 어떨 때는 안 주고 떼먹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요. 이렇게 하면서 보험회사가 점점 커지죠. 대기업들 보면은 보험회사가 없는 곳이 없죠. 그 말은 뭐냐? 보험이 돈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자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저는 보험 자체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 회사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재무상담도 받아봤습니다. 무료 재무상담도 받아보고 뭐 거기서 가입하라는 보험도 뭐 한두 개 들었었다가 바로 해지를 했었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왜 부자들은 보험이 필요가 없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만 보험을 들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보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럼 내 돈 가지고 그냥 치료하면 됩니다. 치료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보험을 안 들어놓으니까 이제 교육생들이 그래요. 아니 그래도 나중에 뭐 갑자기 집에 큰일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파트 팔아가지고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던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 있으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살면서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가족이 아프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크게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돈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사실 보험은 가난한 사람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경매를 한다든지 뭐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 거죠.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미 실제로 내가 부자가 된다면 보험이 필요가 없는데 이미 돈이 있는데 근데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보험을 가입한다 이거야말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보험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험을 걱정하시면 안 되죠.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내가 30억 부자다, 내가 건물주다, 30억 건물주다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 가족 중에 암이 걸려서 수술비가 2-3천만 원 나온다, 이게 걱정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근데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자들 중에도 일부는 가입을 하겠죠.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상속이나 절세를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름의 또 혜택이 있어서 하는 거지만 단순히 큰돈 필요할까봐 부자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험을 들 바에는 내 자산을 산다. 간단한 겁니다. 그냥 차라리 자식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주는 게 낫습니다. 종신보험을 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종신보험으로 한 달에 만약에 30만원씩 이자를 내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차라리 돈을 1억을 빌리세요.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은 한 달 이자가 30만원 정도 조금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내 자식 이름으로 부동산을 하나 사주세요. 자, 내가 40대 가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한 80세 정도 되니까 앞으로 40년 정도를 사시겠죠? 평균적이니까 더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덜 살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살 수도 있어요. 100살까지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럼 종신보험은 60년 뒤에 받겠죠. 그럼 40년 뒤에 내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30만원씩 낸다면 차라리 내가 지금 1억을 빌려서 30만원 이자를 내고 40년 뒤에 엄청나게 오를 만한 땅을 사놓는 게 낫다. 그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시죠.
20년 전, 뭐 30년 전의 땅값과 지금의 땅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차라리 그냥 뭐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 같은 거를 사놓으시면 제2의 판교가 될지 하남이 될지 알수 없는 거죠. 시간을 그렇게 3, 40년 뒤를 본다면 말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굳이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을 들지 않고요. 차라리 자식 명의로 뭐를 사주죠. 그리고 이자를 부담하는 게 100번 낫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럴 생각을 못하고 보험사에다가 돈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돈을 벌지를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자, 더큰 문제는 이겁니다. 자, 투자라는 거는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이죠. 자, 투자를 하려면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요. 수익률이 좋아야 됩니다. 투자금하고 수익률은 모두 클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투자금이 크면 클수록 돈을 빨리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돈을 빨리 벌수 있습니다. 둘다 크면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목돈을 모으려면은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악착같이 모으셔야 됩니다. 저는 최소 5년 정도는 거지처럼 살아라 라고 제가 강의에서 항상 하는데 정말 거지처럼 사셔야 돼요.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모아서 투자할 생각으로 해야 투자금이 가장 크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험을 들어요, 사람들이. 보험을 들면은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보험을 드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걱정을 했으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아요. 30년 뒤, 40년 뒤 어쩌면은 다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을 너무 큰 비중을 들여서 남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이 없는 거야, 투자금이.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버는 수입에 너무 많은 돈을 보험에다가 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떤 분들은 연금에다가도 돈을 냅니다. 뭐 60세, 65세 되면 그때부터 돈을 받아야 되니까 미리 지금부터 보험, 연금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하는데 그럴수록 더 투자금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투자금이 적은데 어떻게 투자 성과가 좋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이려고 뭘 하죠? 주식을 하죠. 투자금이 적으니까 주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망하죠. 그래서 또 투자가 안 됩니다. 계속 악순환이죠. 제 교육생들 중에는 정말로 수입의 30%까지도 보험료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 미래의 위험을 좀 대비한다는 차원으로 드신 거는 저도 다 알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내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다. 투자금이 너무나 적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수록 수입이 적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수입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지출도 커집니다. 애들도 커지고 돈 들어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어차피 투자금을 모으려면 팍팍하게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래를 대비한답시고 수입의 30%, 20%를 보험에 덜컥 갖다 주면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갖다 주면 안 된다. 그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는 열심히 부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남한테 돈 벌으라고 내가 갖다 주고 있는 꼴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어떤 친분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의뢰, 그냥 이 친구가 알아서 해줬겠지 하지만 그 친구들은 아마 가장 수당이 많이 떨어지는 걸 나한테 가입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험을 가입을 시켜야 나한테 수당이 떨어지는데 아는 사람일수록 성공률이 높죠. 그러니까 가장 수당이 큰 거를 시키죠. 그리고 친구도 그거를 그냥 의뢰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가장 높다는 이야기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돈이 많이 남는 보험이겠죠. 그러니까 가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보험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보험 들어놓은 걸 한번 천천히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부은 돈이 얼마고 앞으로 부을 돈이 얼만데 내가 언제쯤 받을 것 같은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것 같은지. 그러면 예를 들어 50년 뒤에 내가 1억을 받으면 그게 그 당시 물가로 치면은 한 1,000만 원밖에 안될것 같은데 내가 는 돈을 생각하면 훨씬 많다.
이러면은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자, 내가 보험료 낸 만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보험들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도 혜택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야지 보험료에서 그 돈을 떼서 자기들이 돈을 벌죠, 당연히. 그러니까 웬만한 보험들을 가입하시고는 아마 보험료 낸 것만큼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도 그냥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라고 그냥 애써 그냥 합리화를 하면서 가입을 하는 거죠. 절대 보험을 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족의 가족력으로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 암이나 뭐 어떤 유전 관련된 질병이 있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특히 종신보험은 절대 안 들으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당장 내일 교통사고 날 수 있을까 봐 걱정도 하시겠지만, 그러면 차 타고 다니시면 안 되죠. 항상 걸어 다니셔야죠. 걸어 다녀도 사람은 죽습니다. 갑자기 차가 와서 치워버리면 자기가 죽어요. 그럼 죽을 거를 걱정하시면 아예 집 밖을 나가시면 안 되죠. 집 안에 있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그러면 건물에서도 살면 안 되고 그냥 어디 언덕배기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 거고요. 확률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죠. 내가 보험료 낸 거에 반도 못 받는 일이 태반이다. 특히 암보험 같은 거. 암 잘 안 걸립니다, 사람들. 되게 오래 살아요, 사람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지병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런 거면 이제 지금하고는 다른 얘기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있죠. 미래가 걱정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큰 돈이 필요한데 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할 때 대비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자, 지금도 부자가 안 되면 미래에도 부자가 안 되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돈이 많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돈을 불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언젠가 남이 뭘 보장해 주겠지, 남이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그리고 대단한 착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절대로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보험 같은 거 들지 마시고요. 그 보험료를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미래의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부자가 될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회사를 열심히 다닐 거고 정년까지 다닐 거다, 이런 분들한테는 보험은 아주 좋습니다. 부자가 될 생각이 없는 분들한테는 보험은 아주 괜찮은 투자처입니다. 왜냐면 난 절대 부자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미래에 큰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걸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투자를 해서 결론이 부자가 될 거라면 절대 보험은 쓸데없는 거다. 그리고 보험료를 내면 투자금을 못 모은다. 투자금이 없으면 절대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보험은 당장 해지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차라리 야식을 줄이고 술, 담배를 줄이시고 밤에 한 바퀴 운동장 뛰는 게 보험보다 낫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방송이 좀 길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내 수입에서 이만큼의 보험료를 내면서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팍팍할까? 그거를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뭔지 보이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험 관련해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보험을 당장 해지하라 라는 마인드 변화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